주먹이 많으면 바람기가 많다? 그것은 인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성욕과 바람기의 연관성은 반드시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성욕이 강한 사람은 이제 뭐 성욕 자체일 뿐이고 바람기라는 것은 어떤 영향으로 왜 무엇 때문에 그런 한 반드시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일어나서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습관적으로 바람이라는 게 뭐예요? 옳지 않은 행위잖아요. 습관적인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그것이 꼭 성욕이 너무 강해서 바람을 핀다, 바람 피는 횟수가 더 많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 또한 이렇게 생긴 사람은 성욕이 강해, 이런 사람은 바람기가 많아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오늘 밤에 어느 집 시끄러울 거예요. 유튜브에 어느 선생님이 너 같이 생긴 사람은 바람핀대. 그래서 그 외형적인 표현은 자제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대신에 이제 사주적으로는 표현은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사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다신약이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제다신약은 보통 남자 사주를 말해요. 제다신약. 이런 사주, 남자 사주를 말을 하고, 관살혼잡이라는 사주가 있는데, 이것은 여자 사주예요. 그래서 이런 제다신약이라든지, 뭐, 관살혼잡이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는 남자, 여자는 보통 일반인들보다 성욕이 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 제다신약이라든지 관살혼잡이라는 이런 거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사주를 풀어봐야지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보통 보면 알지만, 보면 알지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생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앞에 계신 매니저님 딱 바람기가 많으시네요. 하면 불편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있다. 정해져, 구분이 간다. 그런데 외형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사주상으로도 외형상으로도 구분이 가고 사주상으로도 분명히 구분이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죠. 있습니다. 일단은 바람을 피는 애인 또는 바람을 피는 남편.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살들이 그 해에 그 운에 따라서 이 바람기라는 것또그 해에 따라서 그해 미친 듯이 시작이 됐다가 잠들었다 이러거든.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살이 있어요. 사주에 살이 없는 사람은 없어.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인간치고 살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거를 조금 아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정말 그 살들 중에서 누구나 다 살이 있는데 그 살들 중에서 정말 위험한 살들이 있어요. 백호대살이라든지 효신살이라든지 뭐 등등 너무 많아요. 무서운 살들, 대패살이라든지 크게 패하는 살, 뭐 요런 살들을 있는 분들은 가급적 빨리 소한다, 없애버려야지만 바람기든 뭐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살들은 빨리 없애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없애는 것이 방법이다. 이 살들이 작용하는 것이 바람기가 발동이 걸리고 진행이 되고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줘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눈에 보이게 이 사람이 미쳤나 봐요. 아니면 뭐 내가 싫어졌나 봐요. 이렇게 그냥 엉뚱한 것만 파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그 골수를 잘 찾으셔야지만 해결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바람기의 원인이 되는 살들은 반드시 없애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그 방법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제 부부들 중에서 잠자리를 너무 갖지 않는 부부들이 있죠. 있어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부 간에 합이 잘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제 상대가 바람을 피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 간이 소홀해지니까. 이제 사람은 누구나 오욕칠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 오욕칠정. 그런데 이제 이 부부관계, 부부로서 가져야 되는 부부관계,
연인들도 마찬가지야. 미성년자가 아닐 거는 손만 잡고 살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가 소홀해졌을 때는 오욕 칠정을 채우기 위해서 밖으로 나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노력이 안 돼. 안 돼. 그리고 그냥 원만하게 할 만큼 하는데도 밖으로 나돌아? 그러면 그것을, 그 바람길을 계속 눈 감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방법을 하셔야 돼요. 비방을 하시는데, 여기서 비방이라 하면 남을 해하는 거, 안 좋은 거, 뭐 해로운 거, 이런 비자가 아니고 비밀스러운 비, 신비스러운 비, 이렇게 사용하는 비방입니다. 주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런 해결책으로 부적들을 말씀하세요. 부적으로 뭐 비전, 이제 방법 없앤다, 비방을 해주세요 하는데, 이미 보여진 거, 부적, 이미 쓰여진 거, 이미 남한테 두드러진 거, 이런 것들은 그 힘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비방이라 하면 그때그때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워야지만 효과가 있다. 어제도 그런 이제 전화 상담자가 계셨어요. 신랑 때문에 부적을 좀 쓰려고 하는데, 자기가 의사야. 자기가 의사야. 자기가 처방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기대하지 마셔라. 기대지 마시고. 그래서 비방이라 하면, 부적이라 하면 한번 쓰여지고 누구나가 같이 공유하고 드러난 것은 이미 그 효과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